송원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 폐지죠. 이 여성가족부 폐지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된 데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이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상당히 뭐 20대, 30대 남자들의 지지를 끌어오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선거 막판에 20대, 30대 여성들이 외면을 하는, 거부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은 언제나 일 수 있고, 합리적인 토론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이제 뭐 청와대를 옮기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부 폐지도 마찬가지고, 폐지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성가족부를 이제 좀 고치겠다, 개선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뭐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부분도 뭐 그것도 없앤다고 해서 완전히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일은 없애고 이제 꼭 해야 될 일은 다른 기관으로 조정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개선해 가는 방법인데, 이런 부분 공약이라 하더라도 지금 또 찬반 토론을 거쳐서 공약을 언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는 전혀 또 다른 부분이죠. 언제든지 의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짜뉴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게 되면 성범죄자들 처벌이 무뎌진다,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데이트 폭력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또 혼자, 여성 혼자 아기를 낳아 기르는 이런 경우라든지, 많은 뭐 청소년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이런 지원들이 모두 끊긴다, 모두 없어진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떠돌면서 특히 20대,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거부감, 반감을 가지는 굉장히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20대, 30대 여성들의 모임이 있는 그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을 저주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 한 바가지 떠놓고 윤석열 당선인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비는 이런 내용이 올라오고, 성폭행, 데이트 폭행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또 그 다음 5년 전입니다. 탄핵 사태 때의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렸다라고 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짜 뉴스들이 언제나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있고 난 다음에 대선 막판에 2030 여성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꽤 있었다, 그게 지금 입증이 되는 것이, 대선이 있고 난 다음에 지난 한 12일 정도가 됐죠. 10일 동안 민주당에 새로 입당하는 당원수가 12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12만 명. 이 지역별로 보면은 절반 이상, 뭐 어떤 곳은 70% 가까이가 2030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2030 여성들 가운데서도 뭐 합리적으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자신은 보기에 공약이 좋은 점이 있었다, 뭐 이재명을 지키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에게 자신은 거부감이 있다, 국민의힘에 좀 거부감이 있다, 아 그래서 민주당이 입당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가짜뉴스에 휩쓸려서, 이런 가짜뉴스,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를 폐지하게 되면 많은 어려운 여성들, 어렵게 생활하는 여성들이 국가 지원을 못 받게 되고, 뭐 길에 성폭행범들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고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렸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가짜뉴스가 영향을 끼쳤다면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토당토하는 가짜뉴스가 왜 기승을 부리느냐? 사실은 말입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일반적인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구판을 벌렸다라고 한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가 될까요? 특히 인터넷상의 선거나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 공방전이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 이름을 꼭 짚겠습니다. 김어준 방송. 김어준 방송이 편파 방송하는 것도 정말 문제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조국 사태 때 김어준은 자기 방송국에 조국의 그 딸이 서울대학교에 가서 인턴을 했다라는 것을 본 사람이다,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지난 생태탕 논쟁 마찬가지입니다. 뭘 검증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15년 전에 생태탕을 먹으러 왔다라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가짜뉴스인 겁니다. 선거판을 뒤집을 요량으로 가짜 거짓뉴스인 것을 알면서 의도를 갖고 방송을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쓰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믿지 않습니다. 15년 전에 생태탕을 먹으러 온 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 우리 선거판에서는 이런 말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영별로 딱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거짓말을 해도 우리 진영의 사람, 우리 진영의 유튜버, 우리 진영의 방송인이라면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 진영이 아니고 상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은 정말 진실만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진영 논리가 정치판에서는 딱 굳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의 차이, 생각이나 취향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게 되는 그런 개인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여성가족부 폐지, 이 부분도 지금 가짜뉴스가 상당히 영향을 미쳐가지고 2030 그 여성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상에 이재명을 뭐 재명아빠라고 부른답니다. 재명아빠라고 부르고 자신들을 개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랍니다. 성격이 괴팍한 딸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개딸이라고 하고 이재명을 뭐 재명아빠라고 부르면서 이재명을 보호하자 이래서 굉장히 많은 젊은 여성들이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민주당을 입당하는 것을 뭐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에 휘둘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가짜뉴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 업무 중에서 시대에 맞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이 있다. 쓸데없이 여성단체들 지원해주는 것,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 이제는. 홀로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여성이라든지 다문화 여성이라든지 그런 지원은 더 강화해야죠. 앞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좀 무뎌지지 않느냐.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 오구돈 성추행 사건이 있었을 때 여성가족부 또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성폭행 피해자가 아닙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아닙니다. 성추행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여성가족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해줘야 된다. 여성가족부 폐지한다라고 하니까 젊은 청년 남자들이 환호를 했다. 젊은 청년들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박수를 보낸 것은 무슨 여성에 대한 차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여성가족부가 그 게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많은 간섭을 하고 불필요하게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뭐 여성 할당제 부분을 억지로 주장하는, 이 여성 할당제 부분은 여성 쪽에서 오히려 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 할당제가 갖고 있는 맹점이 이런 것이 있는데 여가부가 그동안 이걸 맹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여성들도 거부감을 갖고 있고 남성들은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젊은 남성들이 박수를 보냈던 겁니다.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은 그 폐지하든지 말든지 크게 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일부 정치 세력이, 특히 민주당의 일부 세력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여성들이 불리해진다, 지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요. 제가 김어준 방송 예를 들겠습니다. 김어준 방송은 이렇게 가짜뉴스를 버릇처럼 하고 있는데도 김어준 방송은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 유튜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제가 송은재 TV 이 유튜브를 하고 난 다음에 자세하게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가짜뉴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인기가 높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무서운 진영 논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 진영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인기가 되고 그게 오히려 더 수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사기를 치고 일반인으로서 거짓말을 몇 번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뉴스를 하는 사람, 가짜뉴스를 하는 방송인 유튜브는 다릅니다, 경우가. 오히려 더 인기를 얻고 오히려 더 돈을 벌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고 방송인이고 어떤 언론인이고 가짜뉴스를 한 부분이 들통이 나면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추방하기 위해서는 방송이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유튜브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1억, 10억, 100억씩 이렇게 처벌을 하는 그런 법 규정이 필요해졌다. 우리 사회도.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